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대학 졸업 후에 바로 대기업 입사를 또 하죠. 네. 삼성 SDS. 네. 어땠습니까? 회사 생활은 직접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사실 업무에 뛰어든다기보다는 이제 막 신입사원 연수도 많이 하고 동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막 훨씬 많고 교육이 훨씬 많잖아요. 업무보다. 그렇죠. 그래서 마냥 재밌었었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뭐 놀랍다고 할까요? 그런 건 뭐였어요? 아, 그 저 삼성의 학예 수련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룹의 모든 계열사의 신입이 다 모여서 S그룹의 모든 신입사원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인 거죠. 공연 같은 거를 만들어서 대결을 하는데 그 대회 이전에 한 두 달 정도 합숙을 또 해요. 그 공연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공연단이었는데 네.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삼성 관련된 걸로 어떻게 뭐 파란피, 파란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아, 이제 그룹의 어떤 전체적인 네. 그 자긍심을 고취시킬 네네네. 수 있는 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입사하실 애사지명 이러고 그 순간 모두가 파란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이제 다니시게 되잖아요. 회사 다닐 때 가장 많이 내가 했던 말이 있을까요? 아 그냥 네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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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퇴근할 때는 늘 죄송합니다. 이러고 퇴근하셨습니다. 먼저, 먼저. 6시 땡 하면 퇴근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삼겹살과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배님이 하나 계셨는데 네. 5시 50 몇 분만 되면 자꾸 진주임, 진주임 저녁 약속 있나? 맨날 이러시는데 저는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퇴근. 없는데. 맞죠. 없는데. 아 좋다. 좋다. 그 약속 있다고 하는 거는 거의 에 그냥 다 버스와의 약속이었어. 집에 버스와의 약속. 네, 6시 10분 차를 타야 하는 약속. 조금만 늦으면 네, 조금만 늦으면 급박 떠나니까. 네, 맞아요. 우리 조선 같았으면은 저기 우리 조주임 예예예 예, 예. 오늘 저녁 약속 있나? 아 저녁 약속 있습니다. 부장님하고요. 예. 가시죠. 예약했습니다. 아 그니까. 네,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예. 목사 좋은 분이고요. 예. 목사. 이게 또 각 그 이 회사마다의 또 어떤 그 직원분들의 복지가 좀 있잖아요. 어떤 복지가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일반 삼성 카드인데 거기에 SFC라고 이제 마크가 달려서 네, 발급이 되는데 브랜드 같은 거 할인 되고요. 아, 네, 그리고 맞아요. 우리 빅고 할인 되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죠 중간에 뭐 이렇게 뭐 예, 보너스도 보너스지만. 아 PSPI? 그 뭐예요? PS는 연말에 한 번 나오는 보너스 개념이고요. PI는 한 해에 두 번 이렇게 딱 반 나눠서 한 번씩 나오는. 어쨌든 이렇게 잘 다니던 회사,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그렇죠. 이런 그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를 한 3년 다니셨다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회사를 좀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계기가 있습니까? 출퇴근할 때 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점점 얼굴에 어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주야 너무 힘들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씀을 툭툭 하셨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 말을 한두 번 들을 때는 사실 제가 짜증을 냈었어요. 취업이 힘들다 엄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이걸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걸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엄마는 물론 나를 응원해주기 위해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나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참고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마. 나 힘들게 참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맨날 이렇게 했었어요. 딱 엄마는 해봐. 너 아직 어려. 해봐. 해서 뭐 저는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어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혹시 그때가 23살에 입사해가지고 26 정도 네, 되셨을 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가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도 뭘 시작하기에 너무나도 괜찮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인 것도 네, 그 당시에는 또 그 네. 그렇죠.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죠. 취업할 때 그 고통들이 제 안에 아직도 생생하니까 그거를 또 한다? 그리고 또 한다고 될까?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컸거든요. 그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좀 제일 힘드셨습니까? 그 취업을 저는 서류 전형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서류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난 열심히 진짜 며칠 밤을 세워서 그렇지.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고 그동안 내가 비록 한 건 없지만 뭐 토익 점수니 뭐 이런저런 스펙 한 줄 같은 걸 꾸역꾸역 했던 것들을 적어서 냈는데 너무너무 떨려서 딱 클릭하면 딱 뜨는 거는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한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지도 모르겠고